아, 그걸 왜 네가 먹어? 그러네. 이것도 말파이트 같네. 마 진짜 말파 미러전 같네. 사이온이에요, 사이온. 사일러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? 상대해보는 거? 요새 특패를 안 해서 그런가? 원래 특패 고르면 맨날 사일러스 튀어나왔는데. 오케이, 상대는 두 개. 아! 다들 치열하구만. 아, 라인전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네. CS를 너무 놓쳤어. 원래 라인전 이렇게 하면은 인장에 신발 있어야 정상인데. 위험해 보이는데. 아, 진짜 CS 너무 못 먹었다. 아! 아니, 이걸 이렇게 쉽게 죽어주네? 뭔가 할 줄 알았는데. 이게 와도 안 박았겠지? 야, 사일러스 텔 있어. 안 쓴다. 탑 다이브 하면 거기 텔 쓸 것 같은데. 오, 나이스. 도망가. 뺀 것 같은데. 빨리 욕을 찍고 간다면? 아, 결국 망했네. 아,
와, 레오나 노플이라 다행이다. 레오나 풀 있었으면 죽었겠다. 아, 지는 또 뭐 하다가 죽어가지고 물려서. 왜 죽은 거야? 아, 근데 탑 다이브부터 솔직히 너무 에바였다. 할 거면 깔끔하게 하고 빠져야 되는데, 빨리. 와, 징크스 저거 돌풍 사올 것 같은데. 어, 그래도 돌풍은 안 나왔네. 답이 없어요. 너무 답이 없다. 바텀 상태가. 사일러스 인장 6스택. 거의 뭐 게임 끝난 수준이네. 이거 억지로라도 한번 잡아야 되는데. 인장 스택 안 까면은. 내가 할 게 없어. 노틸은 왜 또 여기서 이러고 있어? 좀 빨리 내려가지. 레오나 없을 때 징크스를 따야 될 거 아니야. 아우, 진짜 이런 게 틈인데. 아, 진짜 개 답답하다, 서포터.
아, 얘 왜 진짜, 아우. 아니, 왜 이렇게 자기 라인을 안 지켜? 오다가 안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말아야 되는데, 진짜, 아, 답답해 죽겠네. 아니, 아, 너무 못해, 진짜. 답답해 죽겠어. 아. 진짜 특혜 이용할 줄 하나도 몰라. 너무 특혜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, 다른 라인이. 왜 이렇게 중간 경로에서 와리가리를 못하냐? 오히려 상대가 이득을 보네. 아, 진짜 짜증난다. 아, 그냥 올라가, 빨리. 지금 안 올라가면 풀잖아. 와, 이거 진짜. 바텀이 너무 게임을 휩쓸리듯이 한다. 자기들 할 걸 안 하고. 딱 2600원인데 그냥 고용포 가야겠다. 알파가 안 보여. 아, 얘네 진짜 왜 이래? 다이아몬드 드린 것 같은데, 바텀, 우리 바텀은. 움직이는 됐다. 도저히 같은 미니맵을 공유하는 같은 티어 때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움직임들. 왜 먼저 타? 또 잡을 수 있는 건데. 아, 너무 팀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지?
진짜 불나방들밖에 없어. 그나마 비에고는 좀 하는데 나머지 진짜. 얘네는 상대 움직임을 예측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맵에 보이면 그때 움직여. 우리 바텀은 이상한 애들이야. 뭘 먹고 있네? 뭐냐? 근데 왜 찍는 거냐? 이거 한 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가? 얘들 그냥 내가 먹는 게 낫겠다. 레드카드였으면 대박이었는데 살짝 고민했는데 뭐 쓸까. 아 그걸 왜 네가 먹어. 아 진짜. 아 얘가 불러 먹어가지고. 집부터 가야겠다. 바로 치면 안 되는데.
있겠다. 아, 진영 걔 가뿐 싸대는데. 아, 진짜. 아, 근데 왜 자꾸 바람 치는 거야? 진짜 짜증나 죽겠어. 아니, 이거 그 사이온 하는 애들 특징인데 자기들 안 죽는다고 앞에서 자꾸 맞아주려고 그런다니까? 상대 계속 스택 쌓이는데 정복자랑 치속 같은 거? 아니 룬가치가 3000원을 넘어가는데 풀스택을 쌓으면 또 무슨 자신감으로 적 딜러한테 풀스택 쌓아주고 싸우는 거야? 상대 딜러가 때리려면 맞는 위치에 올 때 가서 탱킹을 해야지. 사이드 괴답 없어 보이는데.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애들이랑은 하기가 싫다. 아드 지운 거 맞아? 불안한데?
할 걸 그랬나? 맞네. 아,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다. 캐리 캐리.